일단 자기소개부터 하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킹존 드래곤 X의 원딜 하고 있는 프레이 김종인입니다. 일단 오늘 되게 2대0으로 이게 되면서 이제 5연승 달리고 있는데 뭐 옛날 되게 연승 이어갈 때처럼 이번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진 약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쨌든 이변은 항상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강팀도 저희가 이제 2대0으로 졌던 KSB도 되게 깔끔하게 이겼던 팀이어서 그냥 되게 뭐 좀 긴장하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희가 저희 흐름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냥 게임들은 항상 쉬운 것 같아요. 근데 좀 그 준비한 게 잘 안 나왔을 때 좀 게임이 이렇게 엉켜지는 거지. 그냥 뭐 준비한 대로 잘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일단 이즈리얼을 할 때 되게 도병룬이 좀 많이 쓰이는데 제 이즈가 어땠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되게 운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오늘만큼 돈이 되게 잘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 동화가 이제 저번 경기가 화려해서 그런지 이번 경기가 좀 더 안 보일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좀 나중을 도모하는 픽들을 많이 줬었고 그냥 그만큼 되게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나머지 라인들이 되게 스무스하게 풀리면서 좀 활약할 기회가 없어졌지 뭐 딱히 뭐 활약을 안 했다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1위를 계속 1위 뭐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긴 하지만 1위에 근접한 팀인 걸 보면은 그냥 저희 바텀도 그냥 바텀대로 잘하지만 그냥 나머지 라인들이 다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저희만 잘하면은 이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저번 이제 앞선 이제 2017년도 스프링 서머 시즌처럼 이렇게 상위권이랑 하위권 점수 차이도 그렇고 확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든지 역전당할 수 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좀 다 실력들이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상향 평준화 된 만큼 저희도 이제 메타에 늦춰지지 않게 열심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.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저도 제 생일을 잘 안 챙겨서 뭐 굳이 남의 챙겨야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팀원이니까 뭐 생일 축하한다고 한 거야. 스프링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. 일단 결승 무대 다시 밟는 게 목표고 어쨌든 그 MSI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스프링 우승하고 이렇게 좋게 좋게 그냥 한 시즌을 다 그러니까 한 연을 그러니까 2018년도를 다 잡아먹는 게 제 목표고요. 뭐 그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. 저희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지금 5연승 달리고 있는데 이제 6연승, 7연승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결승까지 계속 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